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안 온다는 안 오나요? 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만나봅니다. 안 오나요, 위원님? 아, 네, 놀지 않습니다. 예. 네. 뭐 하세요, 출근은 다 하죠. 네. 장은 열리지 않아도 왜냐하면 네. 일반 고객분들이 또 이제 영업점에는 오시고 하니까요. 네. 매매 안 하는데 왜 올까요? 뭐 이제 그동안 밀려났던 뭐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뭐 처리하시러 오기도 네네. 하고 뭐 그러시겠죠? 출근하기 싫으시죠? 누구요? 아 저는 오늘 또 백신을 맞으러 갈 예정이어서 아 그래도 네, 때마침 네. 네. 뭐 지금 아니면 또 따로 시간 내서 맞기가 또 어려우니까요. 눈을 잘 못 맞추시네요. 아, 네. 백신 맞으러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은 어쩔 수 없이 또 네. 회사를 내일 못 나가신다라는 네. TMI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아, 네. 그 저희가 내일 아침 방송을 안 한다고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못하는 예, 거죠. 싶은데,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올해 이제 증시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올해 한번 증시를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거. 그럼 내년은 뭘 봐야 될까? 과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좀 접근하면 좋을까에 네.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 앞에서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잘 뭐 정리를 오늘 미국장을 정리해 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보면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어제도 올랐죠. 네, 오. 방금 이제 올라서 올해 이제 신고가 기준으로 보면 70번이나 와. 했고요. 뭐 역사적으로는 1995년에 77번 한 게 가장 많은 횟수이고 그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올해가 두 번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 증시는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국 쪽 특히 홍콩 같은 경우가 지금 보고 있는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 내에서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플랫폼 업체들, 뭐 빅테크 업체들 이런 기업,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면서 언더퍼포먼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 보시다시피 어제 뭐 배당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일단 연초 이후에 보면 한 5%밖에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2020년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나라가 어디였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였던 걸로 기억하시죠? 오, 예. 네, 그랬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자본시장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뭐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뭐 지금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IPO이긴 하지만은 뭐 회사채라든지 또는 시장 내 증자라든지 등등등 뭐 M&A 등등 이런 걸 다 토탈했을 때 무려 1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이 자본시장에 조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조 달러 얼마인지 감이 오시지 않으시죠? 뒤에 네. 공 3개 붙여볼까요? 공 3개에다가 하면은 네. 일경이 1조? 넘는 일경. 자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5조 달러 이상이 미국에서 유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는 IPO 시장을 보면 지난 공모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상장한 기업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한 400여 개에 가까운 뭐 역대 최고의 한 해를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IPO는 이렇게 뜨거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IPO 한 기업들의 퍼포먼스 좋았니라고 하면은 이게 좀 극명한 차이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정말 유동성이 넘쳐나는 한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라든지 또는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지 사업
그러니까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간과시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당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쭉쭉쭉 올라왔다가 이제 막상 상장한 이후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어라? 였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미국 내에서 IPO를 트래킹하고 있는 르네상스 IPO ETF. 네. 이 티커도 잘 아시죠? 그냥 네. IPO입니다. IPO인데 실제 2009년 이후에 설립, 2009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벤치마크 지수나 S&P 500 지수와 상당히 좀 괴리가 있죠. 이거는 이제 2009년 설립된 이후에 가장 뭐 최악의 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올 한 해 또 어떤 네. 종목들이 많이 미국 주식에서 샀는지를 볼 텐데 부동의 뭐 1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렇죠. 부동 그 제가 매달 한 번씩 이제 그 월간 결산으로 결산한 차원에서 네. 한번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또 가져왔는데 지금 평가 금액 기준입니다. 보관 금액이기 때문에 예탁 결제원에 있는 보관 금액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무려 18조 원이 넘습니다. 거의 19조 원 정도가 되고 지금 테슬라 시총 대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그 보유 그냥 평가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플랫폼스 등등.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 정말 그 성장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뒤에도 제가 정리해 놓긴 했지만 뭐 세상을 바꾸는 기업 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잘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해부터 실제 그 글로벌 증시 내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네. 그렇고요. 뭐 무려 이틀 동안 그러니까 국내로 따져 보면 어제 그제 보면은 각각 3조 원씩 사고 팔는 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시각을 해외 쪽으로 많이 또 눈을 돌리셨어요. 특히나 그렇죠. 올해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좀 나타났고 또한 좀 더 큰 측면에서 본다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좀 더 다양화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봤더니요 수익률이 여기 나와 있는 탑10 종목이 다 플러스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찍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금 퍼포먼스가 없었던 것들이 네. 이제 아마존. 경기 소비재 쪽에서 아마존이라든지 헬스브로 네. 같은 네, 그러니까 뭐 부장님께서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좀 더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네. 계속 그런 네. 의견을 네. 또 계속 견제해 주셨기 때문에 네. 조금씩 더 봐야 되는데 그것 빼놓고 나머지 1등부터 4등까지 대단합니다. 54%, 35%. 그쵸. 100% 넘어 엔비디아는 네, 대단합니다. 보여갖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수익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올해는요.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고 최근에 네. 그 이제 연말 결산을 하면서 네. 여러 언론에서 네. 이제 속칭 서학개미들의 네. 그렇죠. 주가 수익률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니 미국 시장을 가지라고 그런 대부분의 코멘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네. 주가 상승률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도 이 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는데 타이밍을 잘 보지 못하셔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그런 분도 계시겠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도 보면서.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기분 좋은 숫자 네, 아닌가 네. 싶어서 같이 봤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보니까 이게 시커먼 게 이게 시장이 들린 네. 네. 그 제가 네. 지난주 크리스마스 2부 금요일날 네. 이제 저녁 글로벌 라이브에 네. 나가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왔어요, 네. 실제.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게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아? 라고 그 시장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겠죠? 보다시피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위험이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여전히 좀 위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워라고 해서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꼽아볼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는 키워드는 요 세 가지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바이러스, 그러니까 저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성장이나 분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선결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잘 되어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분배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세 개를 꼽긴 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뭐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향후에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바이러스도 지금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제가 뭐 거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 될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만 간략하게 좀 짚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세 번째 키워드와 관련해 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미국 투자 IB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내년 연말 S&P 500 얼마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가장 세게 보는 데가 한 5,300까지도 보고 있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야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견을 낸 기관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현재 주가 대비 그러니까 그 전일 종가거든요. 어제 28일 종가 대비 한 3.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야 왜 내년에 그렇게 좋게 안 봐? 라고 했을 때 역시 더 높은 금리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장 크게 좀 뽑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뭐 앞에서 나왔던 전쟁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테일 리스크 또는 꼬리 위험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나 하반기 주요 일정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료 어디다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세 번째 키워드에 성장과 분배라고 내용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미국 중간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는 자극을 좀 할 요인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역시 FOMC 회의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역시 3월 상반기에 있는 FOMC 회의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에 이제부터는 조금 정성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긴 할 텐데 펀더멘털한 부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것과 같이 함께 참고해서 보실 만한 것들이 역시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제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일 이동평균선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낙수효과가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러셀 2000 지수인데 지금 딱 100일까지 리바운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좀 바로 넘어가면 일단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다 가는데 백신은 누구에나 다 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상당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만약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저소득 국가에서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뭐 실제 보면은 정말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완료율이 83% 부스터샷도 보니까 거의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아공 쪽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전에 25%였는데 지금 26% 너무 안 늘더라고요. 네, 너무 안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지금 매주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참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글로벌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이미 델타 변이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기준으로는.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 3분기에 있었던 약간 그 델타 변이 추가 확산 여파가 있었을 때 대비했을 때 요 고점을 넘어섰는데 불과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파력이고 빠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전 대비 보면 글로벌 확진자가 대략 한 65% 정도 늘었고요. 지금 이게 지금 90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9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사망자가 9%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크리티컬한 다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률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다. 제가 한 달 전에 체크했을 때 이게 한 1% 초반이었는데 지금 0.69%까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또 하나 남아공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남아공은 지금 최근 한 달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걸 좀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확산이 나타났을 때가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는데 확진자 수가 대략 한 36배나 증가를 아주 가파른 속도로 했거든요. 20일 정도 만에. 그런데 이 고점에서 현재 시점까지 대략 한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고점 대비 한 44% 정도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 급감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네,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그 백신의 불평등 이런 거 볼 때 지난번에 한번 모더나 건도 그랬습니다만 그 백신 제조 기법을 공개하라라든지 약값이 비싸냐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난감해하잖아요. 모더나 역시 아마 백신 기업들이 아마도 그런 거에 거의 협조 안 하지 않을까. 뭐 백신 사기업이니까요. 그렇죠. 제조 방법을 공개한다든지 약가를 투명히 공개한 다음에 좀 내린다 이런 게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특허 소송이나 또 이런 게 걸려 그렇죠. 있기도 하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특허권이 보통 이제 신약이 개발되거나 이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년, 10년 이렇게 맞아요. 또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익을 위해서 포기하라라고 하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들, 특히나 이제 미국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주주의 권리가 좀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는 또 어렵지 않나. 만약에 그걸 경영진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주주 간의 소송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불평등은 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빌 게이츠한테? 그래서 이제 뭐 코맥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게 당장 이게 빨리빨리 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적어도 이제 내년 중반으로 좀 넘어가야 그게 좀 더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막 남아 도는데, 어디는 폐기 버리고. 어떤 애도 부족하고 이런 거 보니까 답답한데 하여간 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장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건 저희가 뭐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계자 보시면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년도 시장을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 키워드로 높아진 랩에 낮아진 증가율 하는데 시장은 보면은 좋을 때는 좋은 것에 포커싱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증가율 낮아졌잖아. 이쪽으로 포커싱을 할까봐. 그래서 이게 보면 레벨,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높아졌다는 건 긍정적인 거고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혼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 증시는 좀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직전 3년간은 지수 중심의 장세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하호호였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극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제 이런 게 보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어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뭐 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올해 이런 상황은 약간 좀 비특이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제외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여전히 무난한 성장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도 감소하고 매출 증가율도 감소하긴 하는데 매출 증가율 대비했을 때 이익 증가율이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종별로 또는 기업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체크하시면 될 거,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업종별, 기업별 좀 차별한 모습이 좀 가파르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외에 시장에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좀 본다라고 하면 내년 증시 정말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이 지난 직전 3년만큼 3년 전만큼 그렇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퀘션 마크를 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시되 하시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하는 차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바벨 전략 차원도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역시 미국 경제의 키는 소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소비인 것 같고 지금 뭐 여러분들 카드 지갑 보시면 비자 카드가 다 있을 텐데 비자에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 모멘텀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지표가 스펜딩 모멘텀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말 들어서 최근 이제 10월, 11월 반등하는 국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다른 이제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인 그 마스터카드에서 내년 성장을 내년 경제 성장 경제 전망을 할 때 지금 2020년부터 21년까지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 돈들이 풀리면서 저축으로 상당히 많이 이어졌는데 그 저축에서 향후에 소비로 얼마만큼 빨리 이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또 시나리오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속도가 그러니까 저축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 성장도 그렇고 실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저는 그래도 그중에서 내년에 꼭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미국인들의 민심을 보셔야 된다. 아, 민심? 네, 그게 민심은? 이제 두 개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는 것과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하나는 월초 하나는 월말에 발표하니까 요거는 꼭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민심이 천심이죠. 네, 그렇죠. 예. 아, 잠깐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너무. 아는 단어 할 것밖에 없어요. 예. 약간 근데 민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하죠. 이런 데이터는. 맞습니다. 중요한데 이런 거 저기 목요일 나오시면 잘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아, 네. 이런 데이터.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지표를 사실 거의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잘 안 보는데 이런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변수 하나 더 체크하자면 뭐 정치적인 부분도 하나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 심리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뒤에 선거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앞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아직 많이 남 마 있기는 한데 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느냐 결국엔 앞에 그 소비자 심리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 결국 그게 지지율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미국인들 미국 가계는 특히나 이 소비자 심리 또는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래서 내년 상원 하원 동시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공화당이 다 양당을 그 양원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내년 미국 중간선거 상원에서 전체 100석 중에 그 34석이 바뀌는데요. 그중에 20석을 지금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거구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전체 435석에 대해서 전체 선거를 하게 되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전체적으로는 공화당이 좀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흐름인 거니까 향후에도 계속 좀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요거 2022년 섹터별 전망 요 차트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죠. 그럴까요? 네.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국내 투자자분들이 뭐 혁신 기업이라든지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에 대해서 즉 성장주에 대해서는 워낙 투자를 잘하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한쪽 바벨 전략 차원에서는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이라든지 경제 재개에 따른 회복이 예상이 되는 레저 엔터 또는 중소형주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개별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헬스케어 방금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라든지 레지엔터 또는 중소용주 또는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해서 관련한 ETF를 좀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올 한 해도 매주 목요일마다 네. 또 저희와 함께 고생해 주신 미래에셋 증권 김석환 수석연구위원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